안녕하세요. 오살리 기도원. 밤에만 오다가 낮에 이렇게 오니까 오, 좀 색다른 모습이네. 우리 그 예배드린 본다. 내가 본다. 여기는 이제 묘지네요, 묘지. 여기서 기도도 하고 좀 그런 곳인가 봐요. 뭐라고 여기 목사님 묘소 가는 길. 써놨나? 천문기 목사님 묘소 가는 길이네. 할렐루야. 여기 천문기 목사님 묘소 성모 가는 길. 오신 환영합니다. 묘지 관리. 그리고 비쌌네요. 관리하는 거. 여기 지금 새순들이 천문기 목사님 묘소 새순들이 가는 길도 올라오네. 있네요. 안내 말씀. 안내 말씀. 성이라 얼마나 이곳에서 기도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 처음 와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주변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와, 이거 보세요. 봄은 봄인가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여기 봐요. 사슴이 올라오는 거 봐요. 와, 봄이에요. 봄이. 봄이다. 이거 좀 보기나. 우와. 너무 몰라, 뜻하면 너만 몰라. 내 상황 똑같이 너만 그렇게, 그, 그렇게. 아니,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뭐냐요? 아, 정말. 이거 좀 보세요. 성도들의 묘. 진짜, 아,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참, 세상에 욕심을 부리고 살아도, 우리 죽으면 이렇게 한 평도 안 되는데 못 쳐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진짜. 여기가 우리 아버지 그 이국 사람들 묘 있잖아요. 자주 가는데. 거기가 좋아요. 야, 여기는 또 묘비에 엄청나네. 이렇게 성경 말씀, 성경책을 이렇게 봐. 진짜 이런 식으로 장난이고. 해놨네요. 이런 거 처음 와, 보네. 나도 진짜. 같이 찍어. 너만 몰라 찍는 데서 같이 찍고 있어요. 옆에서. 아, 이야, 되게 이거. 예쁘네요. 난 이거 종말이요, 생전에. 나 처음 본다. 이런 나를 거는. 문 열자 주겠고 난 이거 살아서 처음 나를 문 보네. 열자는 하나님의 나는 십자가라며. 그 성경의 말씀에 너희가 잔치집 가는 것보다 이렇게 초상집에 초상집 가라는 거 가라고 말씀한 거, 초대받았지. 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정말 다 이렇게 오래 살것 같지만 이렇게 맞아, 죽는데 맞아, 초상집을 안 해요 맞아. 지금. 정말 이 아래 이렇게 묘지가 많아요. 정말. 정말 넓어요. 우와. 이곳에 앉아서 기도도 하고 그러나 봐요. 기도 솔직히 아마 이렇게 거기도 기도하고 가 이렇게 크게 된 거는 좀 오래된 것 같네요. 근데 요즘은 이제 더 작게 묘지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제 땅이 조그만하니까 좀 작게 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조그만하게 이제 그것만 딱 묻을 수 있게 옛날에는 간을 여기다 간을 묻었는데 요즘은 이제 간을 묻는 게 아니라 유골함을 묻을 수 있게 조그만하게 그렇게 한다고 말도 들었거든요. 아, 이게 이런 곳은 아마 묘지였는데 파서 그 함을 뼈만 갈아서 유골함을 만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원래 여기가 자리가 이렇게 하나 비지는 않았을 건데. 저도 이런 묘지가 근데는 정말 처음 와본 것 같아요. 저기 옛날에 저쪽에 한번 저기 가보고. 장대야 뭐야 이렇게 올라왔어. 여기는 금방 왔다 갔나 보다. 역시 예쁘다. 와, 그 묘지 옆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나요? 기도 소리가 들려요. 정말 넓네요. 아.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묘지 옆에서 기도한다라는 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에 뭐 있나요? 어디가 있어요? 위에 어디 계시고 중간팀 같은 거 같은데 이쪽 어디 있나요? 여기 여기 바로 여기요. 아 그래요? 네. 오 여기까지 와서 찍고 가요. 최재수 목사님도 계시죠. 아 그 여기 여기 위에? 네, 아, 아 그렇구나. 예 감사합니다. 와 여기 왔어요. 여기 있네요. 최재수 목사님 옆. 조용기 목사님 여기 있네요. 조용기 목사님이다. 아 여기가 조용기 목사님. 사모님도 옆에 있네. 아 사모님. 조용기 목사님요. 아, 그리고 여 옆에가 최자실 목사님. 와. 최자실님 어디 있어? 여기 옆에 이거. 같이 있겠지. 야. 그래 야. 이렇게 다 있네요. 그런 거 스님은 나오려 그런다. 아 아마 조용기 목사님이 네. 하늘나라에서 보고 네. 우리 정강 목사님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고 잘한다. 응원해 주실 것 같아요. 어, 목사님 말씀을 그랬거든요. 네, 죽은 분이 하늘나라 가시면 기도를 해준대요. 맞아. 저는 이제 뭐 기억이 다 없어지나 막 그런 생각도 했는데. 맞아. 뭐 기도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드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그 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 잘 되는 이유가 위에 가족들이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조용기 목사님이 안 계실지라도 제 목사님 이거 하시는 일에 꼭 하고 이번 나는 여기 옆에 있고. 이번 이제 저기 선거 있잖아요. 같이 동시에 국민혁명당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이 지시해서 목사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번 대선에는 우리가 승리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하늘나라에 저기 예수님 바짓가락이라도 붙잡고 꼭 이번에 성공을 해달라고 아마 분명히 할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국민혁명당이 계속 국민혁명당으로 갈지 지금 우리 목사님이 추구하는 자유통일을 지금 연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통일당으로 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번에는 저희가 국회에 입성합니다. 여러분 왜? 아멘. 조용기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서 기도하면서 아마 예수님 다리라도 붙잡고 옷장이라도 붙잡고 예언하실 것 같아요. 꼭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분명히 이번엔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 옆에 내 팬들이 많아가지고. 아, 너무 좋네요. 와, 전체를 다 여러분들한테 전체를 다 돌아보고 싶은데, 이곳이 워낙 넓고, 길이 어딘지 저는 헤맬 것 같아요. 정말 여기가, 대성전이고, 주변에 이런 게 뭐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오시면 아시다시피. 근데 정말 넓어서. 여기 대성전이잖아. 여기 대성전이 자기가 성도의 집이지? 사랑의 집. 사랑의 집이지. 우리 숙소 있는 거. 사랑의 집. 저 빨간 벽돌이 사랑의 집인가요? 네, 맞아요. 여기가 숙소고. 이쪽은. 이거야, 저. 여기도 무슨 저건데. 예, 제가 이곳을 아버지를 못해서. 아, 너무 크다. 아. 네. 아. 쉬는 자리. 맞아요. 꺼야지. 내가 다시. 네. 이거 언제 또 다시 주변을 섞겠습니다. 네. 저도.